잘 있어라 영원히. 양말 갖고 가겠다. 하룻밤 같이 잠을 잤다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발목 잡힐 순 없지. 야, 그거는 본인의 불행인 동시에 여자의 불행이고 나아가서는 그건 사회의 불행이야.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 야,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성숙한 인간끼리 누가 누굴 책임져? 성인 남녀가 서로 좋아서 한 일을.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니까. 그렇게 말고. 근데 그 네 친구 얘기 맞냐? 내 친구 얘기라서 그놈한테 연연하는 건 아니야. 야, 하지만 남녀간에 뭔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적어도 서로 얼굴을 보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니?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지니까 너무 괘씸하잖아. 그러네. 네 친구 열 좀 받았겠다. 그렇지. 정말 계속 생각을 해봐도 진짜 예의가 없는 놈이야. 아니 술 먹고 둘이 그런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다음날 어떻게 막 그렇게 도망치듯 가버릴 수가 있냐? 나쁜 놈. 차라리 잘된 거야. 비전 없는 고시생이 사기만 치고 다닌다며. 그런 놈은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나아. 근데 너 네 친구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야?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을?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니 내 친구가 너무 아까워. 그놈이 진주를 몰라보고 걷어찬 거지. 완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니까. 바보 같은 놈. 남 보고 닭대가리라 그러더니 지가 더 닭대가리. 난 터진 것 같아. 형, 나도 좀 잡. 네가 우리를 놀려? 감히 우리를? 어딜? 형, 나 턱이 아파. 나 같은 놈 말로 해서는 안 돼. 아유. 야, 도망가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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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만히 좀 있어봐. 사채라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집 형편이 요즘 그렇게 안 좋다. 우리 집 노인네 하는 일이 예전 같지가 않아. 잘 안 되고 작은아버지 일은 쭉 안 좋았고. 야 그러냐 어쩌냐. 내가 가장 노릇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부치네. 너 정말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남들이 우습게 보잖아. 내가 뭘. 일어나. 어디 가? 가방도 들고 와야지. 아니 저 꼭 붙어.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꼭 붙으라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너도 봤다시피 내가 여건이 안 되잖아. 아, 나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래도 난 왜 이렇게 여건이 안 되냐. 그럼 여기서 공부해. 어? 여기 있으라고. 넌 시험 얼마 안 남아서 공부할 때가 필요하고 난 당장 돈이 없어서 네 돈 해줄 수 없고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는 거야. 그뿐이야. 그뿐이야? 그뿐이야. 야 나는 좋지만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괜찮다니까. 네가 전 그렇게 권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 내가 당분간 신세 좀 질게. 대신 내가 상황 풀리는 대로 바로 나갈 테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말고. 알았지? 야, 근데 찬밥 남은 거 없냐? 나 아침부터 뛰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밥은 없고 컵라면 줄까? 야 아침부터 라면 먹으면 건강에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라면 먹는다는 얘기지. 야 이거 환자 식단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창고를 살 돈 없어. 그냥 먹어. 너 이런 식으로 반찬마다 다 돈 받으려고 그러지 치사하게. 진짜 없어. 돈 떨어져서 반찬거리 살 돈 없단 말이야. 돈은 무슨 살림을 그렇게 하냐? 반찬값도 안 떼놓고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 네 구두 갖다 뜯어먹어! 걔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꼭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냐. 야, 김치 맛있다. 누가 담가준 거야? 어머니가 담가준 거야? 식당에서 남은 거 얻어온 거야.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앞으로 물하고 전기 아껴 썼어. 샤워는 사흘에 한 번씩만 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이게 더운데 그러면 어떻게 샤워를 한 번씩 하냐? 컴퓨터는 공부하는 용도로 최소한만 쓰고 그리고 앞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 밤늦게까지 불 켜놓으면 전기세 나간단 말이야. 아예 반딧불을 잡으라 해라. 구두! 알았어. 아 김 한 장씩 먹어. 그리고 밥하고 먹고. 납치라도 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타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식사 입에 맞았어요? 오빠하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집인데. 잘 먹었어. 오빠 귀국하고 나한테 시간 처음 내주는 거 알아요? 그랬나? 단둘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거 처음이에요. 너무 했어. 그날 낮 장난친 거 아니에요. 키스 진심이었어요.
나 오빠하고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본 적 없잖아요. 오빠한테 내 모습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요.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각하고 답해주세요. 오빠 바쁘실 텐데 그럼 일어나죠. 네, 남정훈 씨 핸드폰입니다. 네, 지금 남정훈 씨가 좀 바빠갖고 전화 받을 수 없거든요. 어디세요? 어디? 플러스 애드요? 출근하라고요? 너 왜 남의 전화 받고 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뭐 플러스 애드 했는데도 출근하랜다. 받아봐. 뭐? 여보세요? 예, 제가 남정훈인데요. 어? 정말요? 10시까지 인사부로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떡해? 야, 취직됐대. 나 출근하래. 되게 좋아한다. 로또 당첨됐냐? 야, 너는 신성한 취직을 어떻게 복권에 비교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 행정착오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잘 해봐. 불합격을 합격으로 통보받아갖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도 있대. 배상금이 꽤 될걸. 야, 어차피 불합격이면은 배상금 받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지? 너 자꾸 그딴 소리 할래? 알았어. 집에다 전화 걸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봐요. 축하드려요. 아, 네. 그쪽도 합격하셨어요? 2년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 학벌보다는 실력 위주로 뽑으니까요. 제가 뭐 이런저런 사회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아, 아는 사람 있으니까 좋다.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네. 네. 자, 모두 이쪽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플러스 에드에 입사하신 신입사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발령 부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씨. 네. 김민석 씨. 예. 제작 1팀이요. 김동현 씨. 예. 조영준 씨. 네. 제작 2팀이요. 김상희 씨. 네. 박은미 씨. 네. 이주연 씨. 네. 박혜원 씨. 디자인 팀이요. 저기요, 아직 제 이름 안 불렀는데요? 응? 다 했는데? 이름이 뭐죠? 남정은인데요. 그런 이름은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분명히 전화 받고 왔어요. 10시까지 오라고요. 남정은... 아, 남정은 씨는 이쪽이 아니고 기획개발실 이사님한테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시할 신제품들인데 광고 컨셉을 못 잡고 있어요. 샘플이니까 먹어보고 맛, 향, 씹히는 느낌, 떠오르는 분위기 등등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네, 뭐 다른 업무는 없고요? 제품 조사 아르바이트니까 그거만 하면 돼요. 예? 아르바이트요? 신입사원이 아니고요? 신입사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냥 출근하라고 했으니까 알바였군요. 보수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약 70만 원가량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당 받는 알바네요. 실력이나 그런 건 상관없는, 먹는 것만 잘하면 되는 알바요. 어렵지 않죠? 그럼 부탁합니다. 아, 과자 모자라면 기획팀에 얘기해요.
기획개발실은 주로 신제품 광고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사용하게 해서 제품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남정은 씨, 수고해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어쩐지. 다양한 경험이 많아서 잘하시겠네요. 다 하십니까? 저 사실은 정식 직원으로 뽑힌 줄 알고 왔거든요. 남정우 씨 정도 조건으로 이렇게 곤란하다는 거 알 텐데요. 뭐하러 저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렇다고 처음부터 똑바로 알려주셨어야죠. 신입사원들하고 같이 부르니까 당연히 나도 정식 사원인 줄 알았죠. 입사시험 불합격을 합격으로 잘못 통보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일 있는 거 아세요? 이런 경우에 위자료 줘... 맞아요! 위자료 줘야 된다고요! 본인한테 이런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위자료 안 받을 테니까 하루치 일한 것만 계산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기 네가 저번에 말했던 소송 말이야. 불합격을 합격으로 잘못 알려줘서 손해배상 받았다는 소송. 어. 그거 배상금 얼마나 받았대? 뭐 많이 받았겠냐. 그리고 받아봐야 소송 비용으로 다 나가니까 그게 그거야. 근데 그건 왜? 너 혹시 야. 너 똑바로 말해봐. 너 불합격이야?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어. 너 같은 애를 뽑을 리가 없잖아. 아유, 그러게 좀 잘 알아보지 그랬어. 벌써 이상하잖아. 너 같은 애를 거기서 뽑았다는 게 말이 돼? 불합격 아니야. 사원은 사원인데 정식 사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래. 그게 그 말이지. 아, 그 나쁜 놈들이네. 아,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줘야지 왜 사람을 놀려? 아, 야, 노동부에 진정서라도 쓸까? 아, 그냥 확 소송 걸어버려? 됐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좋아한 내가 잘못이지 뭐. 아, 진짜 열받네. 야, 이럴 때는 소주 한 잔 그냥 빡 하고 그리고 훌훌 털고 털어버리는 거야. 기립다 욕해주고 털어버리면 돼. 한잔해. 에이, 나쁜 놈들 하여튼.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같은 애 뽑아줄 리가 없는데, 그치?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래냐. 아니야, 누구보다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뭐 내세울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야, 네가 왜 잘하는 게 없어? 너 김치찌개 잘 끓이잖아. 너 김치찌개 예술이야. 그게 뭐 자랑이냐? 야, 그게 왜 자랑이 아니냐? 그리고 또 너 빨래 기가 막히잖아. 너 흰 양말 너처럼 눈부시게 빠는 사람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못 나와. 그게 다 노력과 정성이 있어서 되는 거야. 너 알바할 때 펑크 낸 적 한 번도 없지? 없지. 커봐.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애는 아니야. 넌 대기만성 스타일이야, 대기만성.
기다려야 돼? 어휴, 무슨 남자가 겁이 그렇게 많니?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너도 맞아봐, 겁 안 나나. 꼭 기다려야 돼? 안 가. 야, 야 이경민 오랜만이다. 근데 의상이 좀 튄다 너. 너 어떻게 왔냐? 이제 괜찮냐? 괜찮긴. 야 이따 수업 중이라도 이상한 놈들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왔어? 어, 혜련아. 그날 잘 들어왔어? 어? 아, 그날 손님들 만나서 늦어졌지 뭐. 선배 액체 다 봤어요? 안녕하세요. 경민아, 그날이 뭔데? 무슨 날?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발표는 누군가? 예, 전대요. 시작하게. 예. 최근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개념들이 행범 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 규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 법률 조항들을 위헌이 아닌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 곧 위법률 조항들이 입법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헌 여부는 규범이 유효하게 존립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한계 설정의 문제이지 정책적 가치 판단에 최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위헌 확인 청구 소송 판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민아! 어. 경민아! 어. 발표 잘 들었어. 잘하더라. 그래? 고마워. 송 교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한 해 한 사람 있을까 말까라잖아. 대단하다 너. 뭘? 경민아 뭐해? 그래서 얘긴데 이경민